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웹툰을 소개하고 추천해드리는 툰슐랭입니다. 요즘 보면 회귀물, 퀘스트물 웹툰이 다른 장르에 비해 유독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엔 없었던 새로운 장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닌데, 전체적인 장르의 비율을 보면 어느 순간 회귀물이나 퀘스트물이 왜 유독 많아졌는지 바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큰 틀에서 회귀물이나 퀘스트물이라고 지칭한 웹툰의 종류의 설정은 꼭 과거의 본인으로 돌아가는 것 말고도 이전의 생을 살면서 이미 알고 있는 여러 정보들이나 본인만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상태로 다른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주인공 본인만 알고 있는 스토리나 게임의 세상이 펼쳐지거나 주인공에게만 보이는 퀘스트창이 갑자기 나타나서 본인에게만 생긴 유리한 상황과 정보력, 능력 등으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것까지 다 포함됩니다. 영상에서는 편의상 줄여서 회퀘물이라 하겠습니다. 당연히 각자의 웹툰마다 조금씩 설정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지만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생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결국 회퀘물을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고 봐야 되는데 도대체 이러한 장르가 왜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첫 번째, 흥미로운 소재. 사람이라면 누구나 치트키를 쓰고 싶은 심리를 건드려서 처음에 흥미를 끌기가 좋습니다. 요즘은 제목에서부터 바로 회퀘물인지 알수 있게끔 나오는데, 제목을 통해 어떤 내용인지 독자들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랬다면 재밌을 것 같고 어떨까? 라는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제가 치트키라고 표현했지만, 본인만 쓸수 있는 특별하고 쉬운 방법으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만 해도 과거로 돌아가면, 비트코인을 사서 지금 몇천억씩 쌓아두고 편하게 놀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나, 시험 볼때 정답을 다 알고 있다면 공부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을까?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많습니다. 특히 군대에서 포상휴가 1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망상을 근무설 때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결과는 정말 대단하고 그 성취감 또한 달콤하고 값지지만 그 노력하는 과정이 너무 고되고 어렵다는 사실을 다들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이뤄낸 사람들을 보고 감동도 받고 리스펙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고통스러운 과정은 없고 달콤한 성취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나만 쓸수 있는 편법 같은 것으로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인간의 욕심과 상상력을 자극한 소재로 웹툰을 만들었기 때문에 처음 보는 작품이라도 손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독자의 흥미를 끌어 읽게 만들었다면 성공입니다. 그 후의 인기나 흥행은 작가님의 역량에 따라 갈리겠지만 일단은 작품을 보게 만든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흥미를 끌수 있는 이유는 독자들이 현실에서 불가능한 능력을 쓰는 주인공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리만족. 이러한 회퀘물 장르의 웹툰은 인간의 후회를 바로잡고 싶은 심리를 반영해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 빈도나 깊이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는 누구나 조금씩이라도 있습니다. 그게 비록 사소한 것이던, 아, 내가 왜 팔았지? 엄청 중요한 것이던, 아, 내가 왜 팔았지? 그 후회되는 과거를 그때보다 조금이라도 더 성숙해진 지금의 내가 돌아가서 바로잡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또한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에 그것을 웹툰에서라도 해내는 주인공을 보면서 독자들은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단순히 재밌다, 즐겁다와는 약간 다르게 후회되는 것을 바로잡았을 때 느끼는 안정감이 선사하는 카타르시스는 주인공이 갑자기 세지거나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을 때 느끼는 대리만족과는 또 다른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는 이전보다 나아진 주인공의 상황을 통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서입니다. 세 번째, 신분 상승. 이러한 웹툰의 주인공은 대부분 당장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복수를 갈망하는 것처럼 무언가 바로잡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이 불만족스러운 거죠. 그래서 우연찮게 얻은 특별한 능력으로 전보다 훨씬 나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당연히 거기서 찾아오는 새로운 위기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지만 적어도 능력을 얻기 전의 삶보다는 훨씬 더 성공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현재 지금의 삶보다 더 성공하길 원하죠.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럽더라도 더한 부귀영화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본질입니다. 자본주의가 생기기 이전의 시대에도 최고를 누리는 계층은 극소수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 상승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 소설 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많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말해주듯이 갑작스럽게 주인공이 신분 상승을 하는 소재의 작품은 늘 많은 사람들에게 수요가 있었다는 고증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유행. 웹툰계에서도 옛날부터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
금수저 등 비슷한 소재의 작품은 늘 있었는데 요즘이 한창 유행하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인기가 좋을 만한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고 또 비슷한 소재의 작품들이 이미 흥행을 거뒀기 때문에 잘만 만들면 인기는 어느 정도 보장될 정도로 유행이기도 해서 많은 작가님들도 더 도전하고 이미 존재하는 비슷한 장르의 소설까지 웹툰화하다 보니 요즘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유행이라는 게 원래 한번 확 왔다가 너무 과도해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흥미를 잃고 질려버린 다음 시간이 흐르고 다시 돌아오게 마련이죠. 물론 다시 돌아올 때는 좀 더 그때의 트렌드에 맞게 무언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추가가 되겠지만 획폐물 또한 수요가 없어지면 자연스레 또 줄어들 거라서 너도 나도 입었던 노스페이스, 아베크롬비, 롱패딩 때처럼 그냥 지금 획폐물이 한창 고점 찍을 유행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이라 할 것은 없지만 현실에서도 절실하게 노력하면 가끔 이러한 마법 같은 능력 없이도 원하는 것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엄청난 노력이 동반돼야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인생에서 원하는 목표와 삶을 특수한 퀘스트창 없이도 이루고 회귀를 안 해도 그렇게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인생을 웹툰처럼 돌이켜봤을 때 기분 좋게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툰실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